전번에 열애장 요명 침원은 바로 그것이죠. 원명 침묘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죠. 세간법, 출세간법이 다 아니라고. 그게 바로 열애장 본묘 원심은 능엄경 정맥소 19권, 19권 4페이지에 마음도 공지수화풍 또는 안위비설신이 색생양 비촉법 18개 안식계 의식계도 아니고 12인연도 아니고 12인연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고진멸도도 아니고 또 육바람밀도 아니고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아니고 대열반도 아니고 상락의정도 아니어서 세출세간이 다 아니라고 했죠. 그 말은 공열의장을 밝힌 거니까 일체법을 떠났다는 말이죠. 그건 바로 쌍차의 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맥소 9페이지에 19권 9페이지에 열애장 원명 신묘는 그래가지고 7페이지에 나가죠. 마음이요, 공이요, 치수화풍이요, 안위비설신이요, 색생양비촉법이요, 내지 안식계에서 의식계도 되고 또는 무명이 무명과 무명다함도 되고 노사가 노사와 노사 다 하는 것도 되고 고진멸도도 되고 육바라밀도 되고 열애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도 되고 대열반도 되고 상락가정도 된다고. 그래서 새 출세간법에 함께 직한다 했죠. 그건 불공열회장 일체법에 직한 거.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끝부분에 열회장 묘명 침언은 정맥소 19권 11페이지. 정맥소 책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다른 거다 도와도 번역하고 정맥소 책만 보세요. 그래야 페이지수가 통일이 되어서 말하면 무슨 페이지인지 알지요. 이직이비하고 취직, 비직이라고 나오죠. 이직이비를 지금 뺐구만요. 이직이비하고 취직 비직이라 이건 그대로가 쌍차 아니요? 이것은 이제 쌍조고 그래서 공불공 열애장은 일체법을 떠나기도 하는 반면에 일체법에 직하기도 하죠. 그래서 쌍차 상조를 다 겸한 거.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죠. 결국에는 모든 걸다 초월한 거. 모든 걸 초월했지만은 또 모든 우주만법에 그대로 떠나지 않고 우주만법 그대로가 열애장인 거. 열애장은 그 자체가 신성해서 모든 것하고는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차원에서는 쌍차라고 하죠. 그리고 공불공 열애장은 두 가지를 합한 거니까 공열애장하고 불공열애장을 합한 것이 공불공 열애장이기 때문에 일체법을 떠나기도 하고 일체법을 직하기도 하고 그 성능이 묘하죠. 그래서 쌍차 상조를 다 하는 거. 이직이비란 말은 쌍차고 취직비직은 쌍조다 그 말이요. 취직이며 비직이다 그 말이요. 여기서 말하는 비자는 요 이자와도 같죠? 예? 그래서 이 취직이며 비직이다. 이건 이제 시비로
말한다면은 치직이며 비직이다. 치직은 그대로죠. 그대로를 지긋 뜻이고 아까 말한 저 직자 간단하고 그대로. 비직이란 말은 떠났다는 말이죠. 요것하고 반대말이요. 치직이며 비직이다. 반대말이지만은 밑에 건 똑같죠. 요것하고 요 치하고 비만 다르지. 염정 세출세간 법이다. 그대로. 그러니까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염법이나 정법이나 다 안 떠나고 그대로 직한 것이다. 치직이며 치가 직한 거란 말이죠. 또 비직이다 말이죠. 비도 직한 거죠. 예? 그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삼례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치직이며 비직이라는 그런 내용 두 가지가 다 쌍조죠. 오늘은 정맥소 19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문어신임 번역문은 아여열애로 166페이지죠. 등엄경 4권 166페이지. 불운하가 또 묻습니다. 불운하가 이제 근본과 지말, 본말을 추궁하면서 비교하면서 묻는 겁니다. 불운하가 말씀하듯 제가 열애와 더불어 서가 열애 부처님과 더불어 보각이 원명하여 보각이나 본각이나 같은 말이죠. 보각자리가 불성자리가 그 말이죠. 둥글고 밝아서 그러니까 바로 원각이죠. 원각이 바로 보각이고 원명이란 말은 바로 원각이란 말하고 통하잖아요. 진묘정심에 참되고 묘하고 청정한 마음이 진묘정심도 내나 보각이요. 아까 열애장 묘진여성이고 열애장 묘명 침원짜리고 둘이 없고 둘이 없어서 원만하거나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또 같단 말이죠. 자기 불운하, 불운하는 성부를 못한 중생 아니요? 중생과 부처가 또 같거늘 그 말이죠. 둘이 없어서 원만하거나 도깨쳤다고 해서 부처인 것은 아니에요. 성불하기 전에는 다 중생입니다. 미륵보살도 엄격히 따지면 지금 중생은 경지요. 이제 등각보살 넘어서야 부처지 등각보살까지도 중생으로 봅니다. 승부라의 승부. 보살까지는. 그런데 저는 옛날에 무시망상을 만나가지고 비로소 없는 최초 근본무명이란 말과 같죠. 근본무명 무시망상 가장 그 비로소 없는 최초의 망상으로 말미암아서 망상 중에는 근본망상이죠. 근본망상 그 자체가 무시이기 때문에 무시라고 하죠. 경화스님 것이 저 영원사에서 가만히 저 첩첩산 중에 이 숲속을 구부다 보니까
어리 없는 원숭이가 거꾸로 나무에 올라간다고. 머리 없는 원숭이가 바로 무시망상이구만. 뭐. 예? 그 전에 그 글 한번 적었죠. 예? 간관척장 연날이 하니 우수호선이 도상지라. 앞에 글은 그다음입니다. 말만 다르지 비슷해요. 무시 문명이라고 하나, 무시 망상이라고 하나. 머리 없는 호손이 원숭이거든. 원숭이를 불교에서 치먼이라고 쓰죠. 치먼. 의식을 말이라고 쓰죠. 말. 치먼 이마. 손오공이요. 이게. 이것은 사오정이고. 제8계는 탐진치 삼독이고, 제8계 손오공 데리고 다녔죠. 삼장법사는 열애장이고, 예? 삼장법사 그분은 열애장이고, 그 다음에 손오공은 요 제8식 놈이고, 그 다음에 사오정 같은 놈은 제7식, 제6식이고, 제8계가 방통이죠. 제8계는 그 탐진치 삼독, 삼독이 욕심만한 두유지. 거기다 제8계는 두유지 후신이고 손오공은 원숭이 후신이라고 그렇게 소설로 만들었죠. 서유기에 사오정은 용이고 용마. 불신물의 조병문이 이 물건이 아니라고 하며 그것도 벌써 일찍이 육손꾸락 또는 육발꾸락이요. 맞지 않는 것을 병모라고 합니다. 군더더기? 군더더기다 그 말이죠.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말 자체도. 불교에서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죠. 불시심, 불시물. 이런 법문은 조사선문에 많이 나오죠. 이 마음도 아니고 이 물건도 아니라. 아까 열의장에 나왔네요. 이 일체법이네. 공열의장 말한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니고. 공열의장 도리에서는 이 마음도 아니라 이 물건도 아니라고 하지요. 그런 말이 벌써 그 말도 틀렸다는 말이 경어신님 말씀은 이 물건이 아니라 하며 그것도 벌써 군더더기 육손꾸락 또는 육발꾸락 발꾸락이 다섯 개만 있어야 하는데 여섯 개 있으면
불필요한 것이고, 손가락도 다섯 개 있어야 하는데 여섯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으로 육손 육지가 여섯 손가락 발가락 육지를 말한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여섯 개씩 있는 거. 허다 명상 부하이와 허다한 명상을 다시 무엇을 하겠느냐. 불성이니 무슨 보리니 열반이니 무슨 등각이니 뭐 본각이니 뭐 신의 행징이니 뭐 오원법이니 십이천이니 세팔계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다한 명상이죠. 허다한 명상이 불필요하다 그 말. 관관첩장 연날이 하니 첩첩산중 쌓일첩잡 몇단자 몇장자 첩첩산후 연날이 속을 익히 보니 연날이라는 것은 그 노을 연기 또는 겨사리 촛속이라요. 촛속에 보면은 열나라고 하죠. 그 속을 익히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무수 호손이 도상기라 머리 없는 원숭이라는 놈이에요. 원숭이 호, 원숭이 손, 손오공 그 손자 거꾸로 나뭇가지에 올라가더라면 무시망상 그 놈이라 나는 애적에 무시망상을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윤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승을 얻었을지라도 성승이라선 아라한의 과지요 소승 사과 중에 성인의 그 법을 얻었다 해도 오히려 구경하지 못했거니와 소승 그 나한 정도는 구경이 아니잖아요. 구경각이 못되죠. 상사각이진자. 그러나 세존께서는 모든 망상을 일체 원만히 없애사 홀로 천상천하 유가 독존이죠. 독존해가지고 홀로 묘하고 참되고 항상 하신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상나가정 항상 상주 불변하신 그러한 진리를 터득하셨으니 감히 당돌하게 감히 열애께 묻노니 일체 중생은 무슨 까닭으로 허망이 있어서 망자는 망상이죠. 허망한 망상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묘하고 밝은 그 본래의 불성자리 열애장자리를 왜 가리우고 이러한 윤익을 받습니까? 빠질 윤자 빠질 익자 윤익이 바로 윤회입니다. 생사계에 빠진 거 생사 고통의 바다에 고해에 빠져서 생사의 고통을 받게 됩니까?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냐 부르나가 물은 거죠. 부처님이 부르나에게 이르사대 내가 비록 의심을 제거했으나 위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내용을 듣고 의심은 없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남은 의혹이 미진하니 다하지를 못했어요. 여혹이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간의 현전 여러 가지 일로서 지금 다시 너에게 묻겠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 듣지를 못했던가? 그때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이제 설법을 하십니다. 신라벌성의 그 사위국의 그 성 안에 신라벌성이 수도지요. 서울같이. 신라벌성의 연여달따가 연여달따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용케 잘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법문 거리가 없을 겐데. 연여달따, 연여달따.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수라고 번역합니다. 이 사자는 신사, 사당에 빌었다는 거예요.
생남하기 전에 신사에 가서 아들을 빌어가지고 낳은 것이 그 모양이라. 그때는 굉장히 좋아했겠지. 생남했다고. 그래서 사수라고 번역해요. 신사에서 점지해 준 아들이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데 미쳐가지고 광인이 된 거요. 연여달다가 문득 이른 새벽 아침에 거울로서 자기 얼굴을 비추다가 거울 가운데 머리의 미모관 가히 볼 수 있음을 사랑하고 거울 속에 보니까 자기 얼굴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굉장히 좋은 얼굴이 거울 속에 있거든. 그런데 자기 머리에는 면목이 보이지 아니함을 성내고 꾸짖어서 자기 얼굴에는 눈과 귀가 안 보이잖아요. 예? 이렇게 만져보면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봐서는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보이죠. 거울 속에는 분명히 그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서 이매가 된다 하여 도깨비가 된다 하여. 어떤 걸 도깨비라고 했을까요? 거울 속에 보이는 것을 도깨비라고 했을까요?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도깨비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도깨비로 여긴 거죠? 도깨비는 안 보이니까. 자기 얼굴은 안 보이니까 도깨비라고 말이지. 그래, 미쳐도 참 되게 미쳤죠? 세상 사람이 그와 똑같아요. 인여달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상강주원이 아무 까닭 없이 미쳐가지고 도망치니 사방에 다니는 거예요. 이제 미쳤다고 도깨비에 홀렸다고 도깨비라고. 자기는 도깨비가 되어버리고 거울 속에 보이는 자기 얼굴이 정말 보기 좋고 그런데 그것은 거울 속에가 들었고 말이니 자기 얼굴에는 없다고 하고 이 사람이 뜻에 어떠하냐? 이 사람이 무슨 까닭으로 까닭 없이 삐쳐서 도망을 치느냐? 부르나가 말을 하기를 이 사람은 마음이 삐친 것이요 다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까닭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삐쳐가지고 그런 거지 뭐 도깨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거울이 자기 얼굴을 완전히 송두리째 뺏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참 그놈이 잘 나왔어요. 일부러 보살인가 봐. 일부러 부처님한테 법문하게끔 그런 거 연기자가 나왔던가 봐요. 거울에 비치는 것은 허망한 마음에 대한 것을 비유한 거죠. 그리고 분별심을 내는 것은 거울 속에 머리를 사랑하는 것이나 같고 또 허망한 여러 가지 경계와 허망한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은 마치 그 거울 속에 눈과 얼굴이 미목이 보기 좋은 것을 비유한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알기가 어려운 것은 자기 머리를 꾸짖는 것이나 같은 비유죠. 진리를 알기 어려운 것은 자기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잖아요. 썩내고